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정말 샬롬으로 인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좀 평안과 평안, 주님이 인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빨간색 계열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종교교회 담임 목사가 센스가 좀 있더라라는 것은 좀 기억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둘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죠. 어떤 특별한 날에 잠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웨슬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짧은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의 삶과 앞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5주 동안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성령님을 만났는가? 계속 매주마다 되풀이하면서 이 질문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체험했다, 이런 표현이죠. 성령을 체험한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마치 짧은 순간에 왔다 가는 것처럼,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짧은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신비한 어떤 경험,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많이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방 손님이 아니십니다.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짧은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입신을 한다, 쓰러진다, 방언한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쓰러뜨리는 것, 금가루가 내리는 것, 금니발로 변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돕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보혜사, 돕다라는 뜻이고, 해, 은혜, 사, 승, 은혜를 돕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고, 잠깐 체험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봐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에게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있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울왕은 악신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떠났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이 임한 성령과 동행할 때에 그는 골리앗도 이기고 세상에 어려운 고난도 있었지만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와 살롬의 아들이었고, 또 자기 형제는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또한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 화통을 삶아먹은 아들, 이런 별명을 받았던,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니까 그는 품꾼을 둘, 사꾼을 둘 정도의 가정, 부유한 가정환경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표현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90 몇 살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예수님이 없는 삶도 꽤나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꽤나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행하심 이후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앞으로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성질로도 살아보았죠. 우리의 아들, 자기 물질로도 살아보았습니다. 부유하게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느꼈던 것은, 그것은 성질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자기 노력으로도 안 되고 감당치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부딪힌 문제가, 항상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신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결론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초반부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나오죠. 한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자꾸 대답이 커져요. 꼭 제가 세 번 물어보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에 그 성령을 받았던, 성령을 체험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하는 질문은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에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먼저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다른 질문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도 만나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그렇게 믿기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시끄럽게 믿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믿기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가? 라는 데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성이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유성이를 만나야 합니까? 유성이를 만나야 해요? 만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유성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성일이 누구입니까? 유성일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이름입니다. 그냥 제가 설교에 쓰려 가져온 이름이에요. 유성일을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성일이 과연 누구인데 만나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령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혹은 만나더라도 잘못 만나거나 만나고 싶더라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만난 것이 어떻게 성령님일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불같이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방언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모양으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 말은 내가 일찍 죽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사는 것이 종교교회의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빨리 죽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한 기도가 있고 저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있고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제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오래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건강한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더 큰 아멘을 바랬습니다. 제가 더 피곤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오래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시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 살다 돌아가시는 것이 유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셨더라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테고요, 더 많은 설교를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을 모아놓으셔서 설교집들도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0년 사시다 가시면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교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설교라니까 그 설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약 100년을 사시면서 수많은 설교집을 남겨놓으셨더라면 제가 지금은 아마 이렇게 기도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AD 34년경에 1시간 동안 설교하셨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보다 100배나 더 유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빨리 죽을 것이다, 내가 빨리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픔의 상황에 빠졌고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안 떠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떠나셨으면 좋겠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1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이끄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헬라 원어의 뜻은 양손으로 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들다라는 이야기는 내 가진 손으로는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의미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해하다라는 말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해하다, 감당하다, 감당치 못하리라, 이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양손에서 너희들이 두 손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감당하지 못한다. 양손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양손으로 들어지지 않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재미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좋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제가 재미가 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을까 봐 미리 전제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암흑가에 한 귀부인이 차를 몰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차 키를 그 차 안에 그냥 두고 잠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차 문이 잠겼을 때에 차 키를 차 안에 놓고 내렸을 때에 잘 사용하던 것이 철사로 된 옷걸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사 옷걸이를 집었다 넣었다 빼면 그냥 자동차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철사 옷걸이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착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 말이 험악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조금 무서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좀 보내주시죠. 좀 착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마쳤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한 차가 자기 차 근처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해골무늬 모양의 그런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그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혹시 제 차 문을 좀 따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물론이죠 하고 철사를 가지고 차 문을 탁 따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부인이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무 좋으신 분이군요. 너무 착하신 분이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귀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차 털이범으로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2시간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부인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의 이해 속에 있는 것들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이해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하죠. 때론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해결되기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노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력할 수도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이해 가운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이해 가운데는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 것 가운데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일들도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섰을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섰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J.D. 그리어의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우리 가운데 많이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수가 계속된다 이런 뜻이죠. 이 Jesus Continued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인생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있습니다. 밤에 그 동상 옆을 지나가면 아주 화려한 조명, 멋있는 조명이 그 동상을 비추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명이 대단한데 조명이 멋있는데 라고 조명을 주목하지 않고 그 동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조명의 역할은 자신의 빛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동상을 조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스스로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 주시고 복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들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일 브루노라고 하는 선교신학자,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삼위일체 위격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위격 가운데에 제일 수줍음을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수줍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그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조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만일 내가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성령 충만한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충분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동행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 앞에 와 있게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양은 알아요. 복음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모양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전부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소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고 자기네 인생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 보고 모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알긴 합니다. 겉모양을 압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그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느껴지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런 전부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앞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성령이 인도해 주실 때에 너희가 진리에 도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도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값진 부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값진 부활을 구경만 하다가 이제는 값진 부활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시기를,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전부를 소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불과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과같이 오실 수도 있고 조용하게 오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사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새 정신 차려봤더니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될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시죠.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전부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